안녕하십니까. 유튜버의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또백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뜨뜨님의 오너리스 트위치 관련 추가 입장 표명 소식입니다. 뜨뜨님은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 설명을 하셨는데요. 자신은 2017년도까지 트위치에서 방송을 한 스트리머였지만 2018년 1월 1일 비봇을 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사전 안내도 없이 영구정지 처분을 내려줬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트위치 코리아에는 뜨뜨님은 트위치 코리아에 비봇을 사용하지 않았다 결백을 하며 결백 입증을 위해 어떠한 조사와 협조에도 응하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트위치 코리아에서 돌아온 답변은 트위치 본사에서 진행한 일이라 트위치 코리아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전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는 본사에 연락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모든 절차는 본사에 연락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뜨뜨님은 트위치와 유일하게 연락할 수 있는 메일 주소를 알았지만 2년이 넘게도 지금 현재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할수 있는 일을 총동원했지만 개인으로서 대기업의 실수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뜨뜨님은 비봇을 사용한 범법자라는 누명을 쓴채 방송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누명을 벗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뜨뜨님과 릴카님은 2019년 5월 25일 추가 입장 표명을 하게 되고 뜨뜨님과 릴카님의 재산이 일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25일 추가 입장 표명을 하게 되었고 뜨뜨님과 릴카님의 진상이 일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트위치 코리아는 도움을 줄수 없다고 말을 하였지만 이것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트위치 본사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으며 트위치 코리아에서 지속적인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적합한 근거로 본사의 규정까지 어기며 트위치 코리아의 운영자가 독단적으로 영구 정지시킨 로고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뜨뜨님은 말을 전하였습니다. 또 트위치 본사의 확인 결과 본사 규정상 다시 정지가 해제되는 게 맞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그 정식적인 정지 해체 또 트위치 본사의 확인 결과 본사 규정상 다시 정지가 해제되는 게 맞다는 대답을 들었고, 그 정식적인 정지 해제 절차를 밟았지만, 트위치 코리아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를 고의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정지가 풀리는 것마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뜨뜨님은 트위치 코리아에게 입장 표명 요구를 기다렸지만, 수많은 언론들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트위치 코리아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입장 표명도 밝히지 않았으며 영구 정지 처분조차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뜨뜨님과 릴카님은 말을 전하였습니다. 트위치 코리아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입장 표명도 밝히지 않았으며 영구 정지 처분조차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뜨뜨님은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구 정지 사건의 주동자 중한 명인 트위치 코리아의 전 운영자 허모 씨가 다른 스트리머 A 씨의 방송에 나와 이야기를 하는데 허모 씨는 본인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결백하며 증거는 있지만 회사 계약상의 문제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 씨 또한 뜨뜨님과 릴카님의
1년 6개월 동안의 자료는 모두 헛소문인 것 같다며 허모 씨를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방송이 나갔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자 다른 시청자님들은 허모 씨님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뜨뜨님은 한 번 더 입장 표명을 위해 오늘 4월 3일 저녁 8시 아프리카TV 릴카님의 채널에서 방송을 하신다고 말을 전하며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뜨뜨님과 릴카님의 억울한 사건이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튜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뚜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